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봄에 태어난 사람들, 양력으로 2월, 3월, 4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과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 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계절은, 봄은 2월과 3월과 4월을 따는 이야기인데, 양력으로 2월, 3월, 4월을 이야기합니다. 양력입니다. 보통 2월 6일에서 3월 6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은 3월 6일에서 보통 4월 6일을 이야기하고 4월 6일에서 5월 6일을 이때를 봄으로 이야기합니다. 2월 6일에서 보통 3월 6일은 우리가 호랑이 다리다 해서 인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월. 그 다음에 3월 5일에서 보통 4월 5일, 4월 6일 사이를 우리가 묘월이라고 합니다. 묘월, 토끼몇자. 그 다음에 4월 6일에서 5월 6일을 진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월달, 3월달, 4월까지 기억해야겠다. 얘를 뭐라고 하냐? 이세 개를 봄으로 이야기합니다. 봄. 자, 그런데 중요한 건뭘 이야기하냐면, 봄에 태어났다. 누군가가 봄에 태어났다면, 봄은 뭘 상징을 하냐면, 명리에서는 봄은 새롭게 솟구친다, 솟아난다, 돋아난다. 이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인월을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이를 목으로 봅니다. 목. 얘도 묘월도 얘도 목으로 보고 진월을 이렇게 토로 봅니다. 인과 묘월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2월 6일과 3월 6일, 3월 6일과 4월 6일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오행상 목을 상징해 주는데 이때는 뭘 원하냐면 이두 달은 반드시 오행상 수하고 화를 필요로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수. 수 중에서도 이때는 뭐냐면 개수를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해요. 개수. 그리고 화는 병화를 좋아합니다. 병화는 뭘 이야기하냐면 태양을 상징해 줍니다. 태양. 개수는 비를 상징해 줍니다. 2월달, 3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에서 근본적으로 뭘 원하냐면 적당한 비와 태양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비와 태양을 원한다는 것은 2월과 3월달에서 비와 태양이 반대로 없다면 그 사주는 별로 좋지는 않다. 환경이 열악하다. 혹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힘들고 어렵게 갈 수가 있다. 혹은 건강에 태어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없다면 대인관계 주변성이 아이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나무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당한 수분과 반드시 태양빛이 들어가 있을 때 얘는 이걸 먹고 성장을 하는데 사주에 이 공급이 없다면 당연히 그 사주는 격이 떨어진다.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달, 2월 6일, 3월 6일, 3월 6일에서 4월 6일 인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사주 구성상으로 이 부분이 잘 구성되어 있냐. 특히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천간에 예를 들면 자, 인월에 태어났다. 인월에 이것이 중요하다. 천간에서 개수가 있거나 이렇게 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개수는 밑에 지장간에서 지지에서 숨어 있어야 최고 좋다. 단 천간에는 개수보다는
병화가 있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해요. 병화. 병화가 태양빛이 있고 나무를 비춰주고 여기에서 적당한 개수가 있는 글자, 축과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만나면 반드시 얘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 때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 특히 그 부분을 참고해봐라. 특히 인월은 2월 6일에서 3월 6일인데 이때는 한 겨울 지나고 입춘이 됩니다. 이때가 입춘시기죠. 입춘. 봄이 시작이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봄이 되는 시작인데 그 전은 춥고 냉했다는 거죠. 춥고 냉한 상태에서 이 인월이 겨울을 지나고 바로 오행상목 나무가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햇빛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햇빛 그리고 수분.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햇빛은 뭘 상징해주면 햇빛은 칭찬 격려를 이야기해주죠. 칭찬과 격려 반드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 새싹이니까 도단하는 새싹 어린 싹과 어린이 싹이니까 반드시 햇빛을 주고 적당한 수분 공급을 이루어진다. 얘는 수분은 물은 칭찬이고 얘는 지원을 이야기해줍니다. 지원.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났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태생들은 지원해주고 칭찬해주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투자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런데 투자해도 아무리 투자해고 해줘도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월에 태어났으면 그런 부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 인성을 가지고 밀어주고 햇빛을 주면 인목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묘월은 묘라는 것은 얘는 사주에서 이게 태어난 게 묘월이라면 묘는 건조한 기운을 발휘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묘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람.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람이 온 대지를 조금 건조하게 만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기가 농촌에서는 가장 가물어 있습니다. 이때 가물어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해요. 비가 안 온다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바람이 불고 건조한 기운을 땅을 다 건조하게 만드니 얘가 묘는 자기 색깔과 고집에 의해서 자기 색깔 고집에 의해서 주변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좋냐? 얘들에게는 태양빛도 중요하지만은 묘월은 같은 목이지만 얘는 먼저 수분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의 기운 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과 똑같이 물의 기운 자체가 수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관건이다. 묘월에 태어난 사주 구성상 수의 기운 자체가 없으면 학업운이 거의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통제 규제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봄인데도 진은 뭐냐? 봄이 시작이 됐고 봄이 왕성하고 이제 봄이 저물면서 여름으로 가는 중간 기운에 있는데 이 진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 속에는 을계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을계무 지장간에서. 근데 얘 모습을 보면 가물어 있다가 이 시기 되면 기가 막힐 비가 내립니다. 온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일진원에는 그렇게 가물어 있다가 이 시기는 가물어 있다가 팍 비가 내립니다. 을계무인데 얘 형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자, 얘가 도로로 이렇게 보면 논
얘를 보면 무토입니다. 무토. 단단한 무토예요. 무토. 무토 위에 개수가 있다는 거죠.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을목이 여기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벼지 모입니다. 모. 그러니까 농사 이 시절에 뭐냐? 논농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뭐를 심어놓는 거죠? 물 위에 무토 위에 물이 가득 차 있고 개수가 가득 차 있고 그곳에 뭐가 자라고 있는 것이 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은 을목 자체가 여기서 뭐가 자라고 있고 물이 가득 차 있고 밑에는 무토가 있으면 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병화다 이렇게 보겠죠. 병화. 햇빛만 들어가면 좋다. 그래서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에서 병화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병화가 있으면 일단 기본 자체는 괜찮다. 뿐만 운만 좋으면 얘가 사주에서 잘 구성이 돼서 힘만 생기면 사오미가 들어와서 이 병화가 힘이 세졌다면 이 사주는 반드시 문서 부동산 자기 사업 가지고 큰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다. 사주에서 진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천간에 떠 있는 경우, 천간에 떠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서 부동산에 대한 글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묘진 봄에는 공통적으로 뭘 원하냐면 봄에는 물과 태양빛을 가장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 중에서도 인월과 묘월은 수분 공급을 필요로 하고 사주에 수분이 있냐 없냐를 반드시 봐줘야 되고 병화가 있냐를 봐주라. 그럴 때 있으면은 일단 이 사주는 격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은 격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주를 깊게 파고 듭니다. 진월은 실질적으로 얘는 가장 중요한 병화가 가장 중요하고 얘를 통제할 수 있는 오행상 목이 좋으면 좋은데 일단은 병화가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은 그러면 이렇게 태어났을 때 특성, 직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인월. 여기는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월. 여기는 하나는 예를 들면 진월에 태어났다. 진월. 자, 인월.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양력 2월달, 음력 1월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 막 자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한테 섣부르게 빨리 좋은 결실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와 개수가 일단은 공급해 해주는데 조금 기다려라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얘는 영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마의 기운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활동성이 괜찮다. 양기 밖으로 나가서 활동성을 할 수 있는 힘이 좋기 때문에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 태어난 시에서 얘를 잘 조정해 주면은 사업, 개인적인 사업이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밝고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능동적으로 하니까 성공하고 주변성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대운의 흐름상 역행으로 가서 겨울로 가느냐 봄과 여름으로 가느냐 여기 차이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중년과 말년에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중년 자체에서 그러니까 40대, 50대에서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 왜 그러니까 거꾸로 가든 앞으로 가든 역행하든 순행하든 이때 정도 되면 가을을 맞이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신유바도른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대운의 흐름에서 가을을 봄이 가을을 맞이하니까 이 목에서 결실을 맺는 시기니까 사주 구성에서 좀 좋으면 반드시 이 사주 구성이 좋다는 것은 화기입니다. 화의 기운 자체가 잘 구성이 됐을 때 이 대운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인월입니다. 근데 묘월은 뭐냐?
인과 묘의 차이는 뭐냐? 이 묘는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 색깔, 자기 고집으로 가려고 한다는. 근데 이 묘월 자체는 뭐냐면 기술성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성. 예술성을 있고요. 창의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일단 묘월에 태어나서 기술성, 예술성, 창의성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오히려 잘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 약간 묘월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색깔, 자기 고집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묘라는 자체도 얘도 생목이니까 봄에 이 묘에서 열매 결실을 따기는 어렵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때를 좀 기다려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특히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묘월은 얘보다 더 태양빛을 원한다는 거죠. 병화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인속에는 병화가 자체적으로 병화가 있으니까 기본 자체적으로 자기 자가 발전을 시킬 수 있지만 얘 묘는 태양빛이 없으면 안고 없는 진빵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가 필요하다. 이 병화는 칭찬과 격려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사주에서 병화가 없으면은 이 묘 자체는 자람 자체가 음지나무가 되니까 결실이 좀 약하다. 그래서 병화가 없을 때는 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기술성, 예술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히려 묘월에 태어났으면은 이런 부분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진월에 태어났으면 진 속에는 토인데 진 속에 을목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을목. 을목은 바로 예를 들면 창의성, 여기도 창의성을 이야기합니다. 창의성, 예술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의성, 예술성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봄은 소생한다. 소생한다. 새롭게 도단한다. 소생하고 도단한다는 것은 창의성, 창작성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묘월은 기술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공계열도 기술성을 갖고 있지만 진월은 이공계열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창의성과 예술성에 대한 기운이 좋고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난 시가 사오미에 해당이 된다면 사오미에 된다 사시나 오시나 미시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이 사주는 문서 부동산 재물에 대한 부동산 복을 갖고 태어난 사주다. 아니면 자기만의 샵을 갖는다. 자기만의 가게를 소유한다. 상가를 소유하거나 가게를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 자체는 사주에서 돈과 관련이 많이 있고 부동산과 관련이 있고 묘는 문화예술 창의성 이런 부분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고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변성과 활동성, 주변 관계의 기운 자체가 참 좋다. 그래서 인복으로 이야기하면 묘월이 가장 인복은 약하다. 주변성이 가장 좋은 것은 인월이 가장 좋다. 진월은 자기 고집 기운 자체가 있는데 여기는 진월은 결국은 뭐냐면 재물로 모든 부분을 재물에 대한 욕심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립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부분은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묘진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사주에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병화, 태양이 있느냐? 개수, 수분이 있느냐? 이 오행상 목은 반드시 개수, 물과 수분 공급, 막대한 수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있으면 좋은 환경에 생활하고 잘 자라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을 때 대운의 흐름에서 이제 이 화기가 돌을 때 그럴 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년에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학습 지도할 때 이 부분은 인묘진에 태어났다면 얼마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갖고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을철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칭찬이 필요치는 않다. 원칙을 갖고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봄에 태어난 애들은 좋게 이야기하면 생기가 좋고 다르게 지멋대로 막 자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속과 학습 공부 지도하는데 조금 애를 태울 수 있다. 그러나 얘들은 빛을 주었을 때 적당한 수분을 줬을 때 자기 역량을 발휘하니까 그 두 가지를 갖고 공급해주면 좋고 여기는 하나만 줘도 괜찮다. 하나만 괜찮고 병화 하나만 줘도 괜찮고 그 대신에 진월은 얘네들과 다르게 뭐가 있느냐. 얘는 원칙대로 조금 강하게 교육을 시키고 강하게 어떤 그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얘네들은 원칙과 강하게 내지려면 탈선하고 피해버리고 오히려 역효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부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봄에 태어났다면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까지만 이렇게 키워주면 그 나머지는 스스로가 잘 성장하고 나가게 됩니다. 인묘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